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살기 좋기로 소문난 달구벌 대로를 낀 두리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내당역 500m 위치한 매물이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원가 정리하는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 전망은 대구를 대표하는 이올드타워 전망이 보이며 리모델링까지 마친 상태라 실거주자에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하시죠. 자,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길목이 두리동에서 대명동을 이어주는 파도고개입니다. 그 파도고개 초입에 현재 나와 있고요. 제가 있는 쪽에서 바로 이골드 타워가 바로 보이고 이 타워를 내 집 안방 안에서 전망을 시원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이 도로를 따라 내려가면 내당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당역 주변으로는 다양한 오피스, 상업시설, 회사 등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정면에 보이는 저 높은 건물, 여기 현대해상 건물입니다. 현대해상에 종사하시는 직장인 수만도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여기가 임대업도 잘 되고 살기 좋은 동네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은 이 파도고개 초입에서 바로 보이는 도로변 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건물입니다.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라서 세입자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물론 실거주 이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야, 하늘은 정말 깨끗하고 맑게 잘 나오는데 날씨 어마어마합니다. 손끝이 지금 감각이 없어요. 건물 외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은 1층 필로티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지하도 있다는 사실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일단 구조의 1층에는 주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을 끼고 여기 동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건물 밑에 지하 주차장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주차장 두 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 주차는 총 8대 하실 수가 있는데 이쪽 공간은 뭐 주인 세대 단독으로 쓰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인 세대도 비워놨고 투룸도 한 가구 보실 수 있는 호실이 있는데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다시 1층으로 왔고요. 주차장은 이제 천장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재활용 관리함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리모델링도 한번 싹 되었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주차장에 뭐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손을 한번 보신 것 같아요. 자, 건물 내부에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은 원룸 두 개와 3룸 하나, 2룸 하나로 총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202호 현재 공실인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2룸 현관 열면 중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중문 있고 없고 계약되는 속도 차이가 확실히 다르긴 하고요. 자, 당연히 중문이 있는 게 낫겠죠. 자, 내부는요. 도배도 깔끔하게 마친 상태예요. 그리고 냉장고도 이렇게 색감폰이 참 예쁜 걸 하나 넣어두셨네요. 기본 옵션 냉장고도 큼직한 거 하나 들어가 있고 투룸에서는 이렇게 벽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제 여기도 투룸 구조는 잘 빠져져 있고 싱크 그리고 쿡탑 레인지 그리고 욕실에도 환기창도 되어 있고요. 방에도 방창문까지 있고 투룸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이즈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세탁실, 세탁실도 기본 옵션으로 세탁기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일러는 한번 볼게요. 2014년도 설치된 보일러네요. 보일러는 지금쯤이면 한두 대씩은 바꿔줘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컨덴싱 보일러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 하수가 있으면 하수도의 인근에 위치한 보일러는 컨덴싱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보일러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죠.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중반대에서 한 70만원대로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룸 보여드렸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 집도 준공한 지 약 한 10년 정도 된 건물을 사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점이 보일러이거든요. 보일러 비용, 최근에도 보일러 한 대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뭐 대성이 뭐 현금하면 65만원, 뭐 경동은 현금하면 뭐 70만원 이렇게 비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3층이고요. 3층은 이제 공실 없습니다. 2층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일 위에 주인실에 여기는 실거주자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입지입니다. 주변 생활 여건도 좋고 그리고 교통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오늘 매물은 실거주자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요.
주인 세대에 바로 마주하고 있는 쪽에는 원룸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주인 세대입니다. 좌측에는 신발장 문짝 4개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우측에는 3연동 중문입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이제 밝은색 톤으로 리모델링이라고 하기 일부 리모델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몰딩 쪽이라든지 이렇게 예전에는 나무색이었던 부분을 전부 다 하얗게 시트지를 다 작업을 해 두셨고요. 뭐 창틀이라든지 뭐 주변으로 벽 쪽에 목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번 해 두신 것 같고, 또 조명 작업은 또 새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밝은색 톤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주인 세대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또 이 부분입니다. 주인 세대의 바로 거실에서 이렇게 보면 타워가 이렇게 보입니다. 타워도 시원하게 보이는데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창문을 열고 보니까 바로 타워가 이렇게 시원하게 가리는 것 없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예쁜 게 한 달 반, 두 달만 있으면 여기가 또 대구의 벚꽃 명소입니다. 벚꽃으로 여기가 다 덮일 거예요.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위치이고요. 밤에 야경도 정말 예쁠 주인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등 방을 좀 살펴볼게요. 안쪽 주방에는 식탁 놓고 옆에 뭐 냉장고도 하나 정도는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주하고 있는 쪽에도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싱크볼 그리고 3구 쿡탑 레인지, 그리고 그 옆에는 세탁실인데요. 세탁실은 위아래로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놓으려면 여기 빨래 건조대는 옮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탁실 구조도 발은 앞쪽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저 뒤에 수도 배관이 있기 때문에 배수 배관이 있어서 앞쪽으로 발만 좀 빼고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주방 옆에 이렇게 세탁실이 있어서 동선 등 이런 부분은 괜찮게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작은방입니다. 첫 번째 작은방도 정사각형 구조로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천장 다운라이트 조명은 새로 작업을 하신 것 같네요. 여기가 주인 세대의 안방이죠. 오늘 여기 주인 세대는 3B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방에도 창이 시원하게, 금직하게 창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타워 전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내욕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몰딩 작업 그리고 조명 작업은 하고 욕실 작업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10년 정도 된 집치고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여기가 작은 방인데요. 이쪽 작은 방이 사이즈가 참 잘 맞아 있습니다. 큼직하게 뭐 장 놓고 책상 놓고 침대 놓고 해도 사이즈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 욕실은 깨끗하다 보니까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청소만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봤는데 여기 중문 열고 들어오면 방이 이제 세 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욕실 옆에 이쪽이 옆에 원룸과 이어집니다. 여기가 가벽으로 돼서 틀 수만 있다면 이쪽 벽을 터서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에게도 좀 어울릴 법한 그런 주인 세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 세대까지 보여드렸고요.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옥상 입구에는 뭐 그래 넓지는 않지만 요 정도 옥상 앞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나가 보겠습니다. 와, 나오자마자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옥상 방수도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반질반질하니 방수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주변으로는 바로 뒤쪽에 중흥 아파트 이제 짓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또 높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기 앞쪽이 내당역입니다. 성안 오피스텔이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교보생명, 또 서안역이 지어지고 있는 쪽에는 두류역이 위치해 있고요. 이월도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테라스, 이렇게 정자가 옥상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는 관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칠을 한번 해주든지 그렇게 손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보기도 그리고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에는 이렇게 태양광 시스템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옥상에 올라와서도 고기 구워 먹고 타워 보고 하기 참 좋은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자에게는 딱 좋을 만한 매물이고요. 이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투룸 3개, 쓰리룸 2개 주인 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21.5제곱미터, 건물은 491.73제곱미터, 대지구평 산산시 67평, 건물 148.7평입니다. 14년 7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1억, 대출은 현재 4억 있으며 임대보증금 만실시 4억 8,700만원, 현재 인수가 2억 1,3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53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153만원, 연수익률 8.6% 나오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다시 주인세대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매물은 현장 와서 보시면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해도 얼마 걸리지 않고 내당역까지 가까이 있는 위치라서 교통적으로도 생활하기에도 편리한 그런 위치입니다. 직접 한번 현장을 와서 임장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